허수가 요새 뭔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저희 다 팬들한테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새 좀 뭔가 아쉬운 모습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Hey guys, this is Ashley Ka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Dr. The Bot Laner of Demon Gear. After they do defeat KT Roster on a 3-2 match score on the playoffs of 2022 LCK Summe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정말 보는 사람도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KT 로스터를 3대 1로 이기셨네요. 소감부터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3대 0으로 이기고 싶었는데, 정말 네. 뭔가 저희가 충분히 3대 0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승승을 한 시점에서. 네. 근데 거기서 좀 제발 걸려서 넘어지고 막 해서 패패를 해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방송 인터뷰에서 3세트, 4세트가 좀 많이 아쉽다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좀 제 발이 미끄러졌다라고 표현하시나요? 뭔가 전체적으로 게임이 네.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실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방송 인터뷰에서 3대 0으로 이길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좀 약간은 놀란 부분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했을 때 클라우드, 템플러, 그 해수자님 빼고 다 KT의 승리를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클라우드 템플러님이 로르제 잘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런 예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담원 내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제 3대 0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걸 봤을 때좀 저희가 생각보다 확실히 많이 사람들 눈에 약팀으로 보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도 그걸 이제 역배를 좀 터트려주고 싶어서 좀더 독기 뿜은 것 같고, 뭔가 3대 0은 제가 오늘 게임을 하는데 좀, 왜 이렇게 잘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 좀잘 이기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분기아가 정말 정규 시즌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지만 약간 순위 위쪽에 있는 팀들한테 약간 패를 많이 주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 플레이오프에 들어서기 전에 약간의 준비 기간이 좀 많았었잖아요. 뭐 도끼를 품 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좀 준비하셨던 것 같나요? 저희가 최근 들어서 정규 시즌에서 마지막 부분에 많이 연패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부족한 점을 많이 찾아보자라는 말을 하고, 선수들끼리나 코치 감독님들이랑 다 같이 얘기를 좀 했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뭔 말씀해 주시겠지만, 어떤 부분으로 방향성을 잡은 걸까요? 이게 좀 게임 스타일 부분일 수도 있고, 뱀픽 쪽을 다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팀 분위기나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한타를 저희가 좀 많이 못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다른 팀 한타 하는 거좀 보고, 네네네네네. 저희끼리 이제 피드백 하면서, 네. 이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팀 커뮤니케이션도 얼마 정도 대화를 해서 좀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보니까 팀합이 대단히 좋다고 느꼈거든요. 요새는 뭔가 팀합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5세트 후에 그 5세트 맨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KT가 이제 사용을 정말 먹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 쪽으로 가는데, 다몬기아가 나머지 4명은 이제 미드로 백도어를 하고, 뭐 캐니언 선수만 남아가지고 리콜을 못하게 막는 그 엄청난 장면이 나왔는데, 이때 선수들끼리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콜을 한한 명의 선수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 선수들이 그 콜을 따르려고 했는지 좀 듣고 싶었어요. 완전 처음에 이제 제가 미드에서 풀스펠이니까 네. 한번 어그로 끌어볼게 하고 있는데 탈리아 궁을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탈리아 궁 네네. 빠졌다라고 얘기하니까 허수가 갑자기 이거 끝내볼래? 맞아. 이래가지고 저는 허수를 좀 많이 믿는 편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다들 듣자마자 오 좋은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수가 전개 맥을 잘 짚은 것 같아요 게임에.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거기서 막 실제로 뭐한 명만 잘리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게임이 대단히 기울어질 수도 있고 용도 뺏기는 상황이었는데. 불안감은 하나도 없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일리 있는 말이어서 네. 그냥 다 따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방송 인터뷰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워했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쿄메이커 선수가 이제 최근에도 좀 아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오세트 경기력에 대해서 좀 자책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현재 팀 분위기라든가, 뭐 쇼메이커 선수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팀원의 입장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듣고 싶어 할것 같아요. 선수는 네. 우선 좀 많이 아파가지고 네. 절대 에어컨을 금지당했고 아, 그래도 가볍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뭔가 생각보다 잘안 낫는 것 같아요. 코로나 후유증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조심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쇼메이커 선수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약간 책임감이라던가, 뭐, 팬들한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독단 선수도 비슷한 생각인가요? 뭐, 쇼메이커 선수는 어떤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나요? 허수가 요새 뭔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저희 다 팬들한테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새 좀 뭔가 아쉬운 모습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정규 시즌이 담원기아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남은 플레이오프, 그리고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선발전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뭔가 기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뭔가 저희의 경기를 팬분들이 보면서 네. 질것 같다라는 생각보다 오늘 좀 많이 좋아 보인다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담원기아가 이번 서머에 들어왔을 때 많은 기대를 받았었잖아요. 이런 많은 기대치가 가끔씩 시즌을 돌아보면 부담감이 되지도 않았을까? 저는 사실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뭔가 정규 시즌을 하면서 좀 많이 부담을 느꼈는데, 네. 혼자서 막 생각을 해보고 얘기해보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네네네네네. 누구랑 이야기해봤어요? 일단 다 얘기해봤는데 플레이 쪽이나 뭐 그냥 잡다한 얘기는 하건이 형이랑도 많이 했던 것 같고, 하건이 형이 좋은 말을 많이 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플레이 쪽으로는 일단 뭔가 제안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얘기해 준것 같고,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경기장에서 막 내가 먼저 죽어줄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제 부담감을 좀 많이 풀어준 것 같아서 네. 아버지 형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음 경기가 T1전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오피셜이 떴거든요. 젠지가 이제 리브 샌드박스를 골랐더라고요. T1전에 대한 각오도 들어봐야 될것 같네요. T1이란 팀이 정말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네. 저희가 오늘 보여준 모습보다 더 많이 발전을 해야만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될것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